조현정 선생님이 사실 김연아 선수만 관리하신 게 아니라 네. 다른 빙상 종목 선수들도 관리를 다 해주셨죠? 네, 곽윤기 선수도 제가 서초올림픽 전에 다쳐가지고요. 복수에 네, 관리를 했었고 네. 쇼트트랙 김만한 선수도 제가 관리를 했었고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몸을 사용하니까요. 네. 계속 부상도 있고요. 또 통증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통증 관리도 해드리고 또 부상 관리도 했던 그런 네. 운동법들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런 선생님께서 뒷받침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으로 아마 우리나라에 큰 영광을 가져오게 되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뭐 그런 부상을 얻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 주부들도 그럼요. 뭐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부도 사실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렇죠. 가정의 금메달리스트. 그럼요. 그래서 관리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자, 김연아 선수의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 오늘의 주제 보여주세요. 통증 줄이고 병원비 아끼는 법. 이곳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왔는데 10,000원이에요. 진짜요? 말도 안 돼. 병원에서 받는 물리치료랑 똑같이 시원하고 좋아요. 저렇게 많이 해줘요? 어머나. 아니 오늘 환자분들 안 오실까 봐 걱정되는데요. 영원으로 돈 걱정 없이 요 스타킹으로 운동을 할 건데요. 5분 정도 하시면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분이요? 5분 만에 정말 기적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운동 하나가 이렇게 사람의 기분도 바꿀 수 있다. 영원으로 가능합니다. 5분만 하면.